안녕하십니까. 사바 첸 유도 첸일본 문제 127회차 석일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지장청 불공기도의 지장보살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 참회하고 또 예배하는 예창과 널리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많은 공양을 올리는 보공양 진언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법회집 494페이지 공양의 모든 공덕을 널리 회양하는 보회양 진언, 또 중생 구제의 소원을 원만하게 하겠다라고 다짐하는 대원성취 진언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그 가운데 먼저 공양을 올리는 모든 공덕에 대해 널리 회양을 하겠다라고 하는 보회양 진언인데요. 호회양진은 홈삼마이라 삼마라미 만나 사라마자가라바홈 홈삼마라 삼마라미 만나 사라마자가라바홈 홈삼마라 삼마라미 만나 사라마자가라바홈 살피고 살펴주십시오. 반드시 번뇌를 꺼내 어큰 법륜의 수레바퀴를 굴리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서 처음 정각을 이루시고요, 일체 만유를 다 둘러보시고는 기하고 기하구나, 일체 중생이 모두 열애와 같은 지혜의 덕상이 있건만 분별망상으로 깨닫지를 못하는구나 라고 했는데, 부처님의 말씀은요, 우주만법의 근본을 알고 보니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중생들이 중생 노릇만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분별망상에 가려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12분별망상으로 인해 형성되는 모든 번뇌를 끊고 바른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리겠다라고 다짐을 드리는 것인데요. 다음은 불보살님들과 같이 중생구제의 소원성취를 크게 기원하는 대원성취 진언이지요. 대원성취진은 홈만모가 살바다라사다 야시베옴 몸만모가 살바다라 사다 야시베옴 몸만모가 살바다라사다 야시베옴. 반드시 지장보살님과 같이 일체를 건너 앞서서 아름다움 깨달음을 성취하겠나이다. 대원성취라 하면요, 커다란 원을 이룬다는 그런 것인데, 흔히들 뭐 불자님들 자신이 바라는 그런 소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는 않죠. 그러나 이곳에서 얘기하는 대원성취는요, 모든 불보살님들이나 불자들의 넓고 큰 서원인 사홍서원을 뜻하는 것이죠.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학, 불동상서원서, 모든 중생을 건지고 모든 번뇌를 끊고 또 모든 법문을 배우고 모든 불도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는 것이죠. 법신은 본래 감각이 없는 것이어요. 허기짐, 갈증, 춥고 더움, 병도 없고 또 부모, 형제, 처자, 권속의 은혜와 사랑 이런 것도 없고 또 고락도 또 좋고 나쁨도 없고 길고 짧고 강하고 약함도 없고 본래 한 물건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단지 인연에 의해서 잠시 일시적으로 이 몸이 있기 때문에 굶주림과 목마름 또 추위와 더위 괴질과 질병 등의 모습이 있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치를 알아서 중생들에게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 취지에서 바로 지장보살님께 약속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 불자님들
붉은 기도를 왜 하는 건지, 어떻게 또한 어떤 뜻으로 하는 건지, 이제는 하나를 알아도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이. 옛날에 소크라테스가 자신이 거처할 집을 짓는데 그 명성에 비해서 규모가 너무 작았어요. 서재도 있어야 했고 응접실도 또 있어야 하고. 그런데 그러한 여인은 조금 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작은 집을 짓고 있었어요. 그것을 본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묻지요. 선생님 같은 신 훌륭하신 분이 어찌 이렇게 작은 집에 사시려고 합니까? 이러자 소크라테스는 너털 웃음을 지으면서요. 하하, 모르는 말씀입니다. 이 집이라도 채울 만한 진정한 친구가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오히려 나는 더 큽니다. 라고 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공양의 모든 공덕을 널리 회양하는 보회양지난과 또 중생구제의 소원을 크고 원만하게 하겠다라고 다짐하는 대원성취진원에 살펴보았는데요. 부처님 가르침대로의 바른 불법, 바른 진리를 전하는 SIB 불교 교육방송 스바 천일기도 천일범 제 127회차 석일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